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XX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CD를 대체한 음원 스트리밍의 대중화가 있었습니다. CDP 없이도 가지고 있는 음원 혹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더불어 클래스 D 증폭 기술이 발전하면서 작은 사이즈의 앰프에서도 고출력을 달성해 선명한 고음질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기술의 발전은 서로 다른 제품과 기능이 융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캠프의 LXX는 이런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2채널 하이파이 오디오의 미니멀리즘을 가능하게 한 제품입니다. 각 스피커에 전원 케이블만 꼽으면 별도의 케이블 없이 스피커 한 조만으로 고음질 음악을 즐길 수 있고, 에어플레이 2와 블루투스 4.2 등 무선 스트리밍에 대응하며 타이달, 스포티파이 등은 물론 DLNA, 룬 등에 모두 대응하는 무선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캐프의 LXX는 유닛과 트위터, 미드베이스 우퍼가 하나의 유닛에 탑재된 동축 유닛으로 인클로저 내부의 여유 공간이 넓은 편이어서 내부 설계가 쉽습니다. LXX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dB 조건에서 54Hz부터 28kHz까지 재생이 가능한데, 이 넓은 주파수 대역을 재생하는데 투입한 유닛은 단 한 개, 바로 4.5인치 동축 유닛인 유닛 Q입니다. 캐프가 수십 년간 진화시켜온 동축 유닛이 무선 액티브 스피커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 유닛 안에 19mm 알루미늄 돔 트위터와 115mm 미드베이스 유닛이 공존하고 있고, 각 유닛에는 30W와 70W급 클래스 D 앰프를 적용해 구동하고 있습니다. 최대 입력 샘플링 레이트는 최대 24비트 192kHz까지이며, 출력은 무선일 경우 24비트 48kHz, 유선 연결일 경우 24비트 96kHz까지 대응하므로 웬만한 고해상도 음원 재생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공간을 고려한 EQ 기능도 강력합니다. 중저역과 생생한 고역, 그리고 홀로그래픽 음장감 등 누구나 집에서 마스터 원음의 음질을 즐기기 원하지만, 하이파이 오디오는 넓은 공간과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스피커는 물론 앰프, CDP, 네트워크 스트리머, 그리고 이를 각각 연결해줄 여러 케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커다란 앰프나 별도의 소스기기 없이도 고음질 음악 감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캐프의 LXX가 이를 가능케 한 주인공입니다. 1인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커다란 집보단 작은 평수의 집이 대중적인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요즘, 그만큼 공간의 알뜰한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채널 무선 액티브 스피커 LXX는 240mm인 앙증맞은 사이즈이지만 음악을 재생하는 순간 작은 거인으로 변신합니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공간을 음악으로 채워줄 고성능 음악 엔진, LXX는 지금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어울리는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LXX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이너가 사랑한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리샵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